아, 되는구만. 오케이, 조금. 좀 들어오시면 하시죠. 안녕하십니까요. 오늘은 밥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데 잠깐 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새로운 장소. 여기는 이제 컴퓨터 있는 방. 맞아요, 여긴 다른 방이에요. 그래서 아, 아직 밥 먹을 시간은 이제 곧 근데 밥을 먹긴 해야겠다. 근데 아직 아니라서 그냥 켰어요. 일단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재활 아직 할 시기가 아니던데.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된대. 오늘 또 애들이 또다 떠났잖아요. 오늘. 그치, 오늘 자카르타 갔죠. 또 가서 또 이번에는 근데 시상식 하러 간걸 텐데 또 멤버들이 멋있게 잘하고 오겠죠? 떡국 안 먹었어요. 뭔가 떡국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 네, 단체 마이크 받았는데 어떻게 알았어? 단체 마이크 받은 거 애들이 올렸어? 어떻게 알았지? 애들 간다고 이것도 올렸네. 다들 비행기에서 뭐를 이렇게 많이 보냈어? 많이 올렸어? 어떻게 알았어? 애들 뭐 사진 올린 거 없는데? 인스타 스토리에 누가 올렸어? 누가 올렸지? 뭐가 없어졌으려나? 아, 도겸이도 올렸구나. 민규도 올렸고. 아니, 이것도 비꼈어. 신년회를. 신년회 같은 거 이제 플레이리스트 직원분들 이제 다 모여서 하는데 그 스케줄에 어제 또그 나나투어 제작 발표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정한 재회 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근데 신년회에는 정한 재회가 안 써져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직원분들은 다 내가 안 오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안 오는 걸로 돼 있었대. 근데 이제 스케줄표를 이제 그 정한 재회가 이게 전체였는데 이제 나는 그거 모르고 이제 매니저님도 모르고 이제 나를 픽업해서 데려간 거지. 그래서 갔는데 또 추리닝 입고 갔어요. 난또 신년에 뭐 그냥 인사하고 이런 그냥 그래 또 다리 때문에 다른 옷도 잘못 입기도 하고
그래서 갔는데 멤버들이 제작 발표회 끝나고 그 수트 그대로 정장 그대로 다 입고 세븐틴 나와주세요 했는데 또 나만 검정색 추리닝 입고 후드티 입고 애들 다 정장 입고 나가서 인사하고 저거 선물 받고 뭐지? 근데 뭐 뭐야 정장을 입으라고 했어도 못 입었겠지만 아무튼 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마이크 받고 그냥 인사도 잘 하고 집에 다시 돌아왔죠. 저 지금 안 일어났어. 저 12시에 일어났어요. 치타바지, 치타바지 내가 어디 갔는지 지금 또못 찾겠네. 치타바지, 나도 좋아하는 바지인데. 원래 밖에 안 나가면은 잠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잠옷을 잠잘 때만 입어? 잠잘 때만 잠옷을 입고 일어나면 아, 일어났다 하고선 다른 옷을 갈아입고 또 다시 잠잘 때 잠옷을 입어? 보통 집에 있으면은 잠옷 입고 있잖아. 그치? 맞지? 왜 12시에 일어났는데 아직 잠옷을 입고 있냐고 하길래. 내가 또 혼자 또 특이한 줄 알았네. 엄마 일어났어. 아,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옷으로 갈아입어 볼까? 이제 씻고서 나 이제 잘때 잠옷을 입고 입어볼까? 이러는 줄 알았네. 12시에 일어났는데 왜 목소리가 잠겼어?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잠겼나 보다. 맞아요. 슌스케, 미치에다, 슌스케, 슌스케 만났어요. 네, 화보 또잘 찍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또뭐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머리를 앞머리만 조금 잘랐어요. 자르진 않았고 그냥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자꾸 그냥 앞머리만 조금 자르고 지금 뭐안 하는데 지금 브이라이브 하는 아니 위버스 라이브 하는데 보일러 따뜻하네. 발목도 열심히 가만히 있고 있어요. 뭐 근데 이제는 걸어다녀야지 다리 근육이 이제 그 너무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해서 걸어다니는 연습하라고 해서 걸어다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안 피곤해. 괜찮아. 봐봐 이게 이렇게 2주를 쉬든 뭘 하든 항상 피곤한 얼굴이라고 하는 거면은 피곤상이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들, 그냥, 아, 정한이는 피곤상이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안 피곤해 보여? 좋아, 좋아. 안 피곤해. 걸어 다닐 때좀 불편한데 막 아프진 않아요. 근데 불편해도 계속 걸어 다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녁 뭐 먹을지 고민이네.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뭘 먹어야 될지. 내일 졸업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야,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건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건가? 축하합니다. 와, 감자탕 맛있겠다. 방에 난방이 잘 되어 있나 봐는 어떻게 알아? 어떤 걸 보면 알수 있는 거야? 옷이 얇아서 집에서 그럼 혹시 패딩 입고 있어요? 원래 보통 그냥 긴팔 옷 입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다. 진짜 나는 내가 이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나 싶네. 약간 방 따뜻한데 보통 잠옷 소재 이거 별로 안 얇은 것 같은데? 두꺼운 정도 같은데? 아니, 따뜻한, 야,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나는, 그니까, 보통 집에. 아, 재밌네. 보통 니트를 입고 있나? 수면 잠옷을, 이거 막털막 달린. 아, 그런 거. 아니,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안 입고요. 네. 그런 거 입으면은 더워져. 그냥, 이것도 얇진 않거든? 근데, 아무튼, 이 정도는 괜찮네. 바지만 수면 바지를 입고 반팔 티를 입는다고? 그치, 보통 나도 그래요. 나도 그냥 반팔 입고 지내다가 그냥 잠옷 있으면 잠옷 입기도 하고. 수면 잠옷은 더워. 황백과 좀 무대 봤죠. 나 옛날에 이제 연습생 때 이제 13명이서 다 같이 살잖아. 근데 이제 한 방에 엄청 뭐한뭐네명뭐 6명 뭐, 그때는 또 13명뿐이 아니었었으니까, 뭐, 한 방에 4명, 막, 이렇게 해서씩 있었는데, 그 매니저, 우리 이제 관리해주는 지금은 당연히 없는데, 매니저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은 좀, 그 찬바람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의 방이었어. 그래서, 그 방, 근데 그때 이제 그, 우리랑 같이 사는 매니저가 이제 나갔던 거지. 그래서 그 숙소에 이제 우리만 살았는데, 그찬 방이 빈 거야. 이제 방이 하나, 두 개. 그치, 방이 두 개였지. 방이 두 개였는데 거기에 뭐 이제 다 낑겨서 막 자니까 한 방이 비었는데 이제 그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잘 수가 없는 거야, 겨울에. 그래서 양말 두개 신고 바지 두개 입고 패딩 입고 모자 후드 뒤집어 쓰고 이거 막 모자 쓰고 거기에서 나 잤잖아. 차라리 그렇게 있는 게, 아니, 고생 안 많았는데, 그냥, 그 이제 차가운 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잤지. 그래서 우지랑 나랑, 한명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자고. 근데 엄청 따뜻하게 잤어. 그렇게 자니까 따뜻하더라고. 추운지 모르고 잤어, 그때는. 그때는 우리 매니저님은 아니었고 그냥 다른 그룹 관리하시는 매니저인데
이제 그냥 그 집에 같이 살았던 것 같아. 다른 방들은 다 괜찮은데 그 방만 유독 찬바람이 많이 들어왔어. 추운 방에서 가는 거 어떻게 결정한 거 아니야? 그냥 그때는 아무 방이나 가서 자는 거였어. 막 어디에서 자고 막 이거라기보다 그냥 아무 그냥 이 방에서 자고 싶으면 이 방에서 자고 먼저 누워 있는 사람 그 방에서 자. 근데 자주 자는 자리는 있었지. 근데 그 방은 이제 추워서 애들이 잘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았었어. 입술이 왜 이렇게 하얗냐고? 기다려봐. 그러면 조금 옆에 틴트 같은 게 있긴 한데, 아, 그래도 하얀 거 같은데? 그래도 하얀 거 같은데? 뭐지? 좀 빨개진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조금 색깔 들어왔지. 나나투어 스포할 게 뭐가 있을까? 스포할 거라기보다 나는 그냥 막 웃긴 거 내가 막 웃긴 건 없었고 아니 웃겼던 건 없었고 그냥 조용히 잘 놀다 왔다. 약간 잔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네. 내가 생각하기엔 잔잔하게 논것 같은데. 인더숲도 약간 잔잔하잖아. 아, 근데 인더숲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다고 해야 되나, 텐션이? 모르겠어. 내 생각으로는 그랬어. 잔잔했던 것 같아. 나한테는 너무 재밌고 너무 힐링이 됐던 여행이었긴 한데. 인더숲은 완전 잔잔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막나 낚시하고 거기 앉아 있고 그냥 부대찌개 먹으면서 소주 마시고 엄청 이 정도면 잔잔한 거면은 잔잔한 거는 거의 명상만 해야 되는 건가?
낚시하다 입수, 아, 야, 낚시하다 입수하면 바로 잔잔해서 깨지는 거구나. 예, 그치, 그치. 입수를 했지. 다른 팀 힐링 프로 한 번도 안 뽑았어. 아, 맞아. 내일 나오잖아. 어, 맞아. 우리 엄마 아빠도 그거 샀다더라. 그래서 정원 나서 왜 샀는데 자꾸 안 나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아 그거 5일에 나와 했더니 아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러고서 5일까지 기다린다고 했었어. 렌즈는 너 슌스케가 너무 귀엽고 너무 잘생기고 그냥 진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너무 야사시하고 나 이제 다리 아프니까 자꾸 나 옆에서 계속 이렇게 부축해주고. 아무튼 너무 잘 찍고 그 다음에 밥도 같이 먹고 그러고서 이제 잘 오늘 갔어. 오늘인가? 내가 어제 갔겠구나. 어제 가고 어제 일본에 돌아간다고 했었어. 아, 일본어로 대화는 하는데 너무 부족하지. 그래서 뭐 직원도 같이 옆에 있으니까. 아무튼 오랜만에 보니까 괜찮죠? 심심했지, 캐럿들? 또 언젠간 캐럿들이 심심해하고 있으면 언젠간 올게. 이렇게나마 볼수 있어서 좋았어. 아, 시사회에 왜 갔냐고? 그래. 당연히 시사회도 궁금했는데 뭐냐? 지금 캐럿들이 이제 나를 어디선가 볼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서 보면은 조금이나마 그 노출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갔었지. 근데 그리고 그때 또 애들도 스케줄들이 있어가지고 별로 갈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굽수한테 가자고 해가지고 굽수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러자고 해서 그리고 그 원우 올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고. 근데 그게 막 영상이 풀렸나? 잘 모르겠네. 아, 풀렸어, 영상이? 다들 물 많이 먹고요. 알겠지?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이제 난 갈게. 하니에. 하트. 하트 해달라는 게 맞네. 캐럿들도 잘 지내고 있고. 나중에 또 올게. 나중에.
안녕. 뿅. 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2024년도 행복하고요. 뿅.